네, 여전히 10장의 하단이죠. 밑에 부분에 매칭 멀티플 파서빌리티즈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픽스, 이것이 리턴하는 값이 예에 걸리거나 혹은 예에 걸리거나 혹은 예에 걸리거나 셋 중에 하나가 되면은 이걸 실행하는 것이고 리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걸 리턴하라는 거. 요게 멀티플 파서빌리티입니다. 그죠? 이렇게 범주를 줄 수도 있어요. 0에서부터 9까지. 혹은 알파벳. 혹은 특수문자. 가 가능하죠. 패턴 가드는, 우리 이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첫 번째, 이게 여기에 걸렸을 때, 다시 한번 더 그렇다면 여기도 되는지 보는 겁니다. 두 번을 다 봤어. 이거 두 가지가 다 결합되면 성공한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여기에 실행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와 얘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at 패턴은 좀 전에 봤던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at 패턴은 이전에 또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패턴 매칭이 주로 쓰이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놨어요. 첫 번째 let statement, 두 번째 펑션의 argument를 쓴다라는 것, 그죠? 세 번째 for loop, 이것도 패턴 매칭이죠. 여기서 리턴되는 값 하나하나를 이게 다 패턴 매칭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클로즈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클로즈 항목에서 별도로 또 설명해서 드릴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클로즈까지 해서 네 가지 종류의 패턴 매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좀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레피튜블 패턴, 이거 레피튜블 패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패턴 매칭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이런 패턴 매칭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 전체가 irrepeatable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경우랄까, 이게 더 정확하게 보이겠네. next 캐릭터가 무엇이든 간에, 그죠? 걔는 얘 이 네 가지 경우의 하나로 반드시 패턴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는 이 next 캐릭터가 리턴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하는 형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irrepeatable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각각의 arm들, arm 하나하나는 뭐예요? 얘는 repeatable하죠. 왜냐니까 이 각각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repeatable한 것이고, 그리고 전체로 보면 irrepeatable이고 부분으로 보면 하나하나가 다 repeatable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 그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레피터블 패턴이라는 개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 우리 처음에 10장을 시작할 때 주어졌던 게 있었죠. 바이너리 트리, 트리 노드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것이 이 그림이잖아요. 자, 요 그림인데 요것을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죠. 주피터 트리 제일 밑에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겠네요. 주피터 트리 만들고, 다음에 머큐리 만들고, 마일즈 만들고, 비너스도 만들고, 우라누스 만들고,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에 따라서 맞춰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작성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방금 그 작성하신 코드 내용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 있나요? 밑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add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한번, 요 tree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얘는 binary tree라고 하는 binary tree라고 하는 이남이에요. 이남에 소속된 메소드로서 add라는 한번 만들어 작성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가지고 한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 결과가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일단 add에서 mutable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value t입니다. 그죠? mutable self value t인데 이 mutable self에는 생략돼요. 왜냐, 메소드잖아요. 메소드에서 셀프는 다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value t만 던져주면 되겠죠.
있었죠. 근데 내부적으로 뮤티블 셀프를 불러와서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셀프의 레퍼런스니까 이것을 이제 값을 불러내야 되겠죠. 별표를 붙인 겁니다. 별표를 붙여서 여기에 해당된다. 처음에 아마 여기에 해당됐겠죠.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면은 셀프가 뮤티블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할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게 empty가 아니겠죠. 그럼 non-empty에 걸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non-empty에 걸렸을 때도 안에 있는 노드 자체를 ref mute 노드로 가져오는 거예요. 요 부분 우리 이전에 한번 봤던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똑같이 add를 다시 호출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진짜 우리 이전에 봤던 뭐예요? 그림 어디 갔나요? 여기 있어? 이런 형식으로 플래닛 속에 다양한 행성들, 뭐 선도 있고, 뭐 얼스도 있고, 주피터도 있고, 머큐리도 있고, 세턴도 있고 등등 쭉쭉 넣어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이거 쉬운 코드는 아니에요. 천천히 이 코드를 한번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아마 한두 시간 정도는 똑딱 그리고 만져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